찬성이와 알아보는 학교 화재 예방. 찬성아, 빨리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뭐 해? 어, 엄마! 어, 불이에요! 프라이팬에 불이 붙었어요! 어머나! 큰일 났네! 어, 가스불을 크게 해놓았더니 프라이팬 기름에 불이 옮겨 붙었네! 어떡해! 엄마! 일단 가스불을 꺼야죠! 아유, 내 정신 좀 봐! 그래, 맞다! 가스불을 꺼야지! 어, 잠시 방심했더니 역시 불은 무서워! 아유! 맞아요. 불은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대요, 엄마. 그나저나 우리 아들 아침밥을 다 태워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한 끼 정도는 건너뛰어도 돼요. 엄마, 우유 마시고 가면 돼요. 큰 불 안 난 게 다행이죠. 기특하게 구해라. 그래,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렴. 알겠지? 네. 오늘 학교에서 소방서로 견학 간대요. 가서 잘 배우고 올게요, 엄마. 잘 다녀와. 자, 여러분. 오늘은 알코올 램프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하니까 모두들 조심해야 해요. 알코올 램프는 위험하니까 조심히 다뤄야 하고 실험 중에 옆 사람이랑 절대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실험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저기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다들 잘 알겠죠? 네, 선생님! 불이 꺼졌어. 찬성아, 고마워. 그래, 그래, 찬성아. 아주 침착하게 잘했구나. 여러분도 찬성이처럼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놓으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소방서로 견학을 가니까 모두들 열심히 배우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세 번째,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바로 쓸어내듯 뿜어냅니다. 소방서 견학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방서 교육을 맡은 안전만 대원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행동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외쳐서 주변에 알리고 가까운 곳에 화재 경보기를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 후 교실에서 가까운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전원 대피해야 돼요.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분, 침착하게 대피로를 따라 한 명도 빠짐없이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절대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화재 방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하며 학생들은 불이 나서 무섭다고 교탁이나 책상 밑으로 숨어있다거나 당황하여 창밖으로 뛰어내린다거나 불이 난 교실의 출입문을 함부로 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피 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선생님의 안내와 약속에 따라 대피로로 상체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움직임이 불편한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건강한 학생이나 선생님이 도와서 질서 있게 운동장이나 대피 집합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대피한 후 빠져나오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은 교실문 틈을 옷이나 걸레 등으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거나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을 하면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구조해 줄 거예요. 대피하는 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활동을 하여 여러분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여러분,
화재는 끄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화재 예방에 적극 참여하세요. 다들 알겠죠? 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찬성이 왔니? 그런데 학교 갔다 오자마자 뭐 하는 거야? 네, 오늘 소방서 견학을 갔었는데요. 소방대원님이 화재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화재 날 것이 있는지 찾는 중이에요, 엄마. 그럼 찬성아, 저녁밥은 먹고 찾으면 안 되니? 엄마, 저녁밥보다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죠.